광주 도심에 자리 잡은 복합 문화 공간 동네 주민. 이곳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학습과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인 34살 김태진 씨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커피 트럭을 마련해 전국 일주와 세계 일주를 다녀온 뒤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국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들을 위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3D 프린팅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2년 전 설립된 코끼리 협동조합입니다. 가내 수공업 형태의 디지털 공방을 차려두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제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신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과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중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열리고 게스트하우스는 광주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 명소가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와서 이렇게 취미생활이든 뭐 직업으로든 이렇게 어떤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걸 좀 계속 체험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취미로 계속 발전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네트워크 공간들이 단순한 학습과 모임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